미안. 야, 너 이거 복숭아이든. 어, 땡큐.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그니까 뭐 오빠 여기 근처에 뭐 은행 다닌다며. 아, 나 저기 SBI 저축은행 다녀. 아, 짝퉁. 어. 길 건너서. 야, 네 회사랑 여기 근처 5분 거리인데 한 번도 못 봤다, 야. 가까운데. 연락 왜 했어? 왜 보자 있어? 아, 이번에 진짜 괜찮은 대출 상품이 하나 있거든. 대출? 어. 내가 잠깐만 이거 서류를 한번 보여줘. 어, 봐봐. 저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.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남자친구분 있으세요? 아, 네? 아, 아 잠시만요. 네, 남자친구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뭐야? 사람이 매너가 없네. 무슨 매너가 없어? 얼굴에 매너가 있는데. 아니, 그게 아니고 말해. 여성 우대 금리, 대출 금리가 엄청 낮아. 너한테 딱 괜찮은 상품. 아, 진짜로? 야, 너 회사 오래 다니지 않았냐? 아, 오래 다녔지. 여성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대출 상품이 하나 있어. 그 야, 더 대박인 거 뭔지 알아? 최대 한도가 1억 5천까지야. 이거 진짜 신박하지 않냐?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? 왜 이러겠어? 한 번 더 정말 죄송한데요. 그 말씀 중에 제가 모르고 엿들었는데 아, 남자친구분 없으시다고 하던데. 네, 없어요. 그래서 그 쪽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편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너 인기 많다, 진짜. 잘못 갖고 오신 것 같은데? 왜? 차고 있었나 봐. 번호가 뭐야, 이거? 저축은행 뭐야, SBI. 야, 이거 몰카야, 이거 봐봐. 이거 몰카야, 카메라 있잖아. 여기 뒤에 아, 진짜. 아니, 내 직장 후배인데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너 소개팅 해주려고. 아, 그냥 소개팅 하면 재미없잖아. 소개팅? 어. 성규야, 전화했어? 아. 어, 성규나. 어, 이제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? 아. 야, 효과. 어. 아, 치워 들려 뭐해. 아, 미안하네. 어. 죄송합니다. 너네. 장난을. 아니, 야, 예우니까 왜 갑자기 말수가 이렇게 짧아서 어? 직장 후배인데 성균이라고 사람이 아. 너무 괜찮아서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. 아이고. 어. 네, 안녕하세요. 너희 둘이 얘기해. 나 이제 나갈게. 아, 어. 편하게 얘기해. 어. 바로 보내네.